회원 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4,400원 법용 공인영수를 등록하세요. 자, 하세요. 제일 뒤에 뭡니까, 이거?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제발하고 다섯 번이나 넣기 필요는 없거든. 자, 봅시다. 다시 한 번. 회원 가입하고 법용 공인 등록하신 분. 절반 정도 되네. 하세요. 잘 모르면은, 요 간단합니다. 요거 4,400원짜리 하시면 돼요. 어디 가면 되느냐? 온비드 가서, 온비드 가면요. 여기에 가서 자녀들 보고, 내 엄마 명의로 요 가입 좀 해라. 그럼 원장님이 요도 뭐 등록하라 그러는데 요거 잘 모르면은, 오른쪽에 요뭐 있다더라. 요 누리범어. 누리범어 있어요. 누리보면은, 4,400원짜리 사라고 이런 게 뜹니다. 뜨면은 이제 그거 꼭 눌려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대학교 다니는 자녀나 뭐 애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잘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해놔야 됩니다. 이런. 공매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강제력 있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출자증권, 기계, 보석, 예술품 등 다양한 압류 재산이 매각되고 있으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류 재산 공매에 참여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압류 재산 공매는 캠코에서 제공하는 공매 전문 포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온비드에 회원 가입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매 물건에 대한 정보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캠코 전용관, 캠코 압류재산 전용관으로 들어가서 지역, 입찰기간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원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한 물건의 상세 화면에는 용도, 면적 등 재산의 현황과 감정평가서 및 매각 예정가, 입찰 방식, 입찰 기간 등의 입찰에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으며, 매수인으로서 필요한 자격, 공매 물건상의 특이사항이나 공유자 존재 여부 등 매수자가 입찰 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찰 7일 전부터는 온비드에 공매 재산 명세서가 게시되는데요. 공매 재산 명세서에는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세금의 법정 기일, 점유자 내역, 각종 배분 요구 및 권리 신고 현황,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공매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공부 및 지적 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의에 대해서 캠코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입찰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매수자 책임이므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은 통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기간 입찰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입찰 기간에 맞춰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입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찰서를 작성하기 전 입찰자 정보와 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자 책임, 위험 부담의 책임 등 인터넷 입찰 참가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합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입찰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입찰 방법을 선택한 후 입찰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 계산과 납부 총액 확인을 클릭하여 납부할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고 보증금 납부 방식과 납부 은행, 환불 계좌, 잔대금 납부 은행을 선택한 다음 매각 결정 통지서 및 잔대금 납입 영수증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주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서 최종 제출에 동의하고 입찰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범용 공인 인증서를 통해 전자 서명을 하면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고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실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후 입찰 마감 시한까지 부여된 가상 계좌로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개찰은 통상 입찰 마감일 2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며 입찰자는 나의 온비드로 들어가서 개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매각 결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매각 결정은 개찰일로부터 3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각 결정 기일 전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매각 불허 결정이 되고,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개찰일과 매각 결정일 사이에 3일 동안 최고 입찰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액 낙찰자가 아닌 공유자가 매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 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액 차순위 매수 신고자에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매수자는 매각 결정 통지서에 고지된 납부 기한까지 안내받은 가상 계좌로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은 낙찰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일을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다시 정해드립니다. 만약 다시 지정된 납부 최고 기한까지도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잔대금 납부까지 완료되면 매수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공매의 경우 캠코의 등기 촉탁 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캠코에 제출하면 캠코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이전 등기 요청을 하며 매수자는 통상 2, 3주 후에 등기 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매 참여자께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올바른 참여 방법을 숙지하여 공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온비드 고객센터 1588-5321로 전화하시면 온라인 상담 및 컴퓨터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우에서요, 임대아파트 종기에 멋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못하니까 손님은 저한테 소개를 줍니다. 원장님, 그 좀 낙찰 밖으로 좀 거들어 주면은 수고비를 많이 드리겠다. 그럼 제가 많이 준다 그런데 오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보내라, 그죠? 보내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1시나 옵니다. 11시나 11시 반에. 그럼 오면은 4시까지 뭐 5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통장 가서 통장 내가 가라 하거든요. 통장, 도장은 신분장 들고 가라고 옵니다. 그럼 옷을 이제 보면은 인터넷 뱅킹 합니까? 이게 안 한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빨리 차 타있어. 농협 갑니다. 농협 가면 또 2, 30주 줄 서야 되지. 그럼 보름 받아가지고 또 그 해가지고 또 막 인터넷 그 뱅킹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막 갓도 다 먹으면 한 시간 반입니다. 오보면은. 그래 돼버려. 왔다 갔다 해서 오면 1시간 반 갚입니다. 그럼 그것은 또 앉아갖고 또 이제 회원가입하고, 이제 이거죠. 방금 뵌 것처럼 또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또 인터넷 또 뱅킹도 사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면 그만 또 돈까지 딱 닦아엮고 사면 그만 한 3시간 정도. 11시 반에 만나고 2시 때도 밥을 불러 먹어요. 보통 보면 한 3시간 그립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요걸 해놓으면은, 요 두 개를 해놓으면은 뭐 한 10분, 20분, 30분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큰 거 어려운 거 없어요. 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좋은 기술도 막 시간 어차피 뭐 막 응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하시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의 갈 때는 이런 거를 딱 등록해가지고, 등록하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등록했다고 뭐 몇 시에 뜹니다. 그거를 제출하세요. 그럼 이랍니다. 대학생들이. 교수님은 그냥 하라 하면 되지. 똑 제출하라고. 자,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다 발급을 받아서 토지 건물을, 무슨 특히 뭐 가압류나 제한상이 없는가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교수님, 막, 발급해라, 하면 되지. 꼭, 띠가지고, 들고 와라, 그거 또.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우리 집에 경매 들어왔던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들어간 것도 모르는 거였는 거야. 엄마가 말을 안 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해놔야 됩니다. 이? 자, 그 다음 봅니다. 아파트 임대가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배운 거는, 주로 뭐, 커피 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배웠죠. 임대 물건 배웠는데, 이 아파트도, 이런 게 이제, 5년간, 10년간, 5년간 플러스 5년입니다. 그래서 최장은 10년간 임대됩니다. 10년간. 최근에 우리에게 창원에 용지 아이파크가 나왔어요. 아이파크에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세금 아파트인데 시세는 한 8억 5천 한데
한 달에 월세가 100만원에서 1년에 1200 선불 받는 걸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그런 건 누가 사나 그러면은, 그런 허풍쟁이 아줌마 있죠. 허풍쟁이. 허풍쟁이 아줌마 있죠. 어디 삽니까? 아이파크. 그죠? 그런 사람 사면 좋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안정적입니다. 한 달에 한 100만원씩 주면은 살 수 있는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자, 한번 봅니다. 검색하고 짜는 거 보면은 지금 위에 거는 구독션, 밑에 거는 온비드에서 검색한 이런 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갔나? 아, 있네요. 그럼 일단 본적이 온비드니까 온비드 한번 가봅시다. 온비드에 가봅니다. 온비드. 온비드에 가서. 자, 온비드 왔죠? 자, 부동산 집이다. 제일 첫 메뉴. 이거죠? 누르고 마음을 비워야 돼. 한 5초 정도. 마음을 비우면은 이 뜹니다. 뜨면은, 처분 방식에, 아까 방금은 매각이 아니고, 여기 아니고, 요거다 얘기했죠? 임대. 자, 그럼 임대 점 꼭 찍고, 주거용 건물. 그죠? 그래갖고 아파트 해가지고 검색해보면은 가끔 나옵니다. 자, 이 나오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용인 기흥구에. 그죠? 요거는 1년에 462만원 받겠다 이 말입니다. 받겠다 말이고, 건물이 84니까, 전용이 84니까, 우리 국민주택 25.7평이니까, 보통 분양이 34평짜리 아파트 있죠? 방 3개짜리. 그겁니다. 자, 그거를 7월 22일까지, 다시까지 하래요. 그럼 요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한 10년 동안에 내가 기흥에 가서 좀 살아도 되겠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굳이, 뭐 요새 집값도 뭐 비싸고 난리인데 그거 따라서 전세 살면 맨날 그 뭐 옮기라 그죠? 2년 지나면 또 뭐 1억 올리라 뭐 5천 1억 올리라 뭐 돈이 있습니까 그게 덜렁덜렁. 그럼 이게 쉽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자 누려보겠습니다. 기흥에 462만원 주모 한대요. 2만원.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요것도 요거죠. 요 그림이 요기입니다. 요건데 국유재산이다 이 말이죠. 국유 재산인데 아파트인데 전용이 85제곱미터고 1년에 462만원이고 7월 22일날 다하시까지 7월 22일날 다음주 수요일날 다하시까지 아 시간했다 그죠? 다음주까지 응찰하세요. 462만원 했다 그죠? 해놨는데 근데 이 단추가 어디 왔노? 단추가 여기 입찰 단추가 없네. 왜 그럴까? 여기 입찰 큰게 아니 날짜가 언제부터죠? 아직 멀었지 않죠? 그런 게 지금 이제 단추가 지금 없는 거예요. 7월 20일 10시 되면은 여기에 입찰 크고 파란 단추가 딱 생긴다고. 그럼 콕 눌러 들어가면 됩니다. 눌러 들어가면 이제 간단해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찰하네요. 자,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공실입니다.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등등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현 상태로 입찰로 현장 공개한대. 현장 공개. 7월 17일 날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요때 현장 공개를 합니다. 거의 다 해요. 며칠 전에. 그러면 7월 17일이면은 요번 주 내일이네. 내일 3시 반에 부터 4시 사이에 4시 사이에 현장 공개를 한대요. 현장은 뭡니까? 문 열어주고 보라 말이죠. 보고 알아서 평가를 해서 입찰 가격을 정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일 3시 반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별다른 자료가 없을 때는 항시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 해당 공고보기 알겠죠? 해당 공고보기 꼭 누립니다. 해당 공고보기 눌려가지고 13회 쭉 봅니다. 쭉 보면은 쭉 보면은 뭐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첨부 해당 공고보기 뭐 첨부 파일이죠. 그럼 요거 누르면 됩니다. 첨파일 첨파일 눌려가지고 여기 봅니다. 그래가지고 13회다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나도 된다. 아무나 된다 이냐 이거요. 그 다음에 우리 국유재산들은 보통 이랍니다. 100% 한번 해보고 안 팔리면 또 하면 됩니다. 재반복. 그 다음부터 10% 쭉 들이 이게 이제 FM입니다. 알겠죠?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온비드 사는 거는 맞고요. 여기에 입찰보증금은 보통 5% 달라 합니다. 그럼 500만원 것도 25만원 넣고 하는 겁니다. 20만원 넣고 500만원 것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년간이냐 그게 중요하죠. 몇 년간 내가 안정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5년 플러스 5년입니다. 5년 플러스 5년 요 있네.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1회 거기네. 지난번에 그 용지 아이파크도 5년 플러스 5년에 그다 내가 물어보니까 담당자한테 5년 플러스 10년까지는 막 안정적으로 벨 막 그게 없으면은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때 낙찰가를 보니까요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 월 1200이 나온 1억이 1200만 나왔으니까 한 달에 100만원이죠 그 좀 더 해갖고 15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그래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럼 기업용어는 물건이 계약이기 때문에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알겠어요? 높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예? 그거는 안 되겠지 그죠? 안 되는데 사가지고 뭐 임대놨고 그거는 조금 그렇다 이죠? 자 일단 내용은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기 있네 선생님 말하는 거 전대 불가 자 다음 놓습니다 전대 불가 대부로는 일시납이고 주거용으로 본인이 지급한 조건이고 전대는 안 됩니다 일단 대부 기간은 5년입니다 하나 더 이죠 대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1회가 인장이 되니까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10년은 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10년간 된다 이러면 돼요 이런 것들이 가끔 금시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죠 어떨 때는 3개 4개 5개 놓고 막 그래요 창원도 놓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다 63세 되기 전에 농지 원부용 임대 물건을 낙찰받자 우리 수강생 보니까 예로 창원시 거주한 사람은 창녕, 김해, 밀양, 하마는 됩니다 9만원 싸죠? 그죠? 평수도 천 넘네 자, 천 넘는 이 농지 원부용 발급할 수 있는 임대입니다 임대 받증자입니다 받증자인데 그러면은 1년에 9만원 9만원 있죠? 있죠 9만원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런 거를 이상 쓰지 마시고 요런데 쓰시라고 요런데 요런데 가서 9만원씩 주고 딱 낙찰 받아서 딱 해놨습니다 자 60살 됐어 63살 됐는데 아이고 막 이 돌싱께서 두 돌싱 돌람이 만났어요 유사생 그래 돌람은 물어보니까 커피를 하는데 돈이 한 3억 있대요 이리지를 모아뭐 우짠하게 은행 몇 개 났는데 한 달에 이자가 뭐 1억에 한 7만원 정도 나오는 게 한 20만원 정도 받는데요 3억 가지고 근데 이제 돌싱이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 나는 농전부가 온 자리 있는데 그죠 예로 10억짜리를 한 3억에 낙찰 받으면은 한 9억 정도 8억이나 9억 정도 이게 감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8억 되면은 농지연금을 한 3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우리가 서로 60세이지만은 만약에 둘이 합치면은 나는 농지연금가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우리 산 3억 가지고 우리 농장 낙찰 잘 받아서 우리가 연금을 당신하고 내하고 죽을 때까지 300만원씩 받으면 그거 어떻겠노 하니까 돌람이 어이구 뭐 올크리고 손잡죠 안 잡겠어요 한 달에 20만원 받는 것보다 300만원 받고 멋진 부인 하나 얻고 얼마 좋습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농지 원부용 이런 거를 낙찰 받아서 빨리 농지 원부를 만들어 농지 원부 5년짜리 알겠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9만원짜리 5번만 하면 됩니다 45만원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하긴 하는데 연접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창원 사람이 저 하동 저기 합천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창원에 옆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뭐 연접된 물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산청은 됩니까 안 됩니까 산청 안 되죠 멀죠 그죠 산청이 뭐 진주 뭐 저 지나야 뭐 산청 아닙니까 함양 산청이니까 뭐 안 된다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자 봅니다 용지호수 용지호수에 제가 엊그제 우리 서울에 우리 이제 사위하고 이렇게 이제 손자들이 왔습니다 모처럼 또 할아버지 보러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갈 때가 이거 또 좋아요 밤에 이제 불꽃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림 보면 알겠죠 창원시 전 옆에 용지호수 있죠 호수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밖에는 지금 8시 반대부터 불꽃놀이 하더라고 불꽃놀이 그죠 불꽃놀이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봤고 크게 두바이 가서도 한번 봤고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화려하게 잘 하더라고 그죠 창원시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불꽃놀이까지 이렇게 다 창원 시민들 보라고 해놨어요 그러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요거는 제가 잘 알거든요 지난번에 있었네
처음에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죠? 받아 2880 하다가 이제 1년 두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만두고 2019년도에 1800만원 낙찰 받았어. 그럼 한 달에 한 150만원 내겠다 이 말이죠.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 코로나 시기에 지금 실업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놓으면은 할 데 없으면은 가만히 놓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임대 대부 물건이 많이 나와요. 제가 상식을 하죠.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임대 대부 물건 전국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주로가 70% 정도는 자기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 그렇지 않으세요. 그 나머지 30% 정도는 그만 알아서 전국에 아무나 돌려라 뭐 이런 건데 보통 반 3개 중에 2개는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 주소가 예로 창원 것도 뭐 창원시에 주소된 거 인천이 뭐 인천시에 주소된 사람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만 30% 정도는 그냥 아무라도 막 들어오라 이런 겁니다. 자 하시면은 좋아요. 보통 보면은 기간이 3년 플러스 3년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보니까 그럼 한 6년 정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딱 합니다. 그럼 이런 데서 요 매담 있네 요 막 이쪽에 요 카운터 있네 여기서 이제 다 앉아서 일하고 그죠? 사람 없으면 좋은 음악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돈도 없으면서 저 커피 좀 차린다고 뭐 보증금 주고 권리금 1억씩 주고 시설비 또 1억 주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가면은 그냥 뭐 낙찰 받으면 별 돈 드는 게 없습니다. 돈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수학에서 본 게 저게 진동종합복지관에 지금 3년 넘었어요. 낙찰 받아갖고 원장님도 오래. 그 내가 어째 그냥 갑니까? 또 화분 큰 거 20만짜리 사갖고 또 갖다 주고 테이프 카팅 또 하고 커피만 잔 먹고 왔네. 20만 원 주고. 앞으로 여러분 낙차 받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좀 개업한다고. 20만짜리 내가 화분 사가야 되니까. 개업 다 끝나고 전화하세요. 개업이나 테이프 커팅하러 오라 하지 말라고. 반대입니다. 반대. 오라 그러면 제가 갑니다. 20만짜리 하나 들고 갑니다. 아이고, 축 갑니다. 그거. 테이프 커팅 끊고 그래요. 자, 지금 임대 물건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 옆에 학원 옆에 있잖아요. 이게 커피점. 요 개발하고 하면 제가 알거든요. 시설비 8천만 보증금 5천 월세 150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하면은 국가기관 하면은 시설비 8천인 게 없어요. 전세 보증금 5천 그게 없어요. 그럼 1억 3천이 없고 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월세는 선불 달라 그래요. 월세를 1년치 선불 내놔. 그게 조금 이제 그건데 매달 받으면 좋겠는데 1년치를 미리 받아보더라.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로 많은 실직자 나올 건데 그런 사람들을 딱 빼가지고 언니 요새 놀고 있나?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낙찰 받아갖고 언니 그 커피 낙찰 받았거든. 그게 한 달에 언니 장사하고 300만 원 가하고 남는 거는 내한테 좀 넣가라.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도 됩니다. 300만 원 언니 운영하고 나머지는 언니야 여러 600을 버리면 300은 내한테 넣가주면 되겠다고. 그러면 쥐는 얼마 편습니까? 근데 이제 임대물건은 대부분 안 됩니다. 종업원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알바를 쓰는데 조금씩 상관없는데 사업자 명의는 지명해야 돼. 6년 동안 알겠죠? 해야 되지. 중간에 뭐 1년 하다가 싹 팔아먹고 명의 바꿔 그건 안 됩니다. 명의 안 돼요. 자 봅니다. 여러분 진해 명동에 해양 솔라파크 하시죠? 요번에 짚라인 해가지고 저 섬에 내라고 하죠. 짚라인 지금 텔레비 막 나오고 했어요. 거기에 2층에 이런 커피점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런 테이블하고 전부 다 돼줍니다. 여러분이 요거 80평을 테이블 들고 여기 안에 모델을 끄면 돈이 많이 들겠죠? 전용이 80평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요.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의자있죠? 의자. 밖에 다 뭐 바닷가입니다. 지금 바닷가에. 전부 다 바다를 볼 수 있고, 안에는 또 안에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100% 막 다 돼주고 기껏 해봤자, 알림판, 메뉴판 있죠? 메뉴판하고 이제 커피, 그때 아마 기계를 막 가왔을 겁니다. 자기가. 가와가지고 이제 뽑고, 이제 재료하고, 고구마 있지. 나머지는 완전 뭐, 세금물에 탁자까지 전부 다 대줍니다. 그런데 어디십니까? 우리 저기 경남 도청에도 커피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난번에 8천만에 1년에 8천만 낙찰 됐어요. 그 왜냐 그러면은 그건 아줌마가 4명부터도 하루 쉬는 시간 없대요. 도지사실에 저 아줌마 도지사실에 지금 손님 20명 왔어요. 빨리 20명 빨리 그러면 막 쫓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경상남 도청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옵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죽어도 커피 찾으니까 막 배달한다고 막 두 명 세 명은 쫓다니 바쁘고 안에 오는 손도 치기도 바쁘고 뭐 그렇대요. 또 좋은 거는 토 일요일 되면 쉰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그래서 커피 좀 더 일주일 내내 하는 거 안 좋아요. 알겠죠? 무조건 이제 주차장 관리도 그렇다. 들어보니까 원장님 수학생도 앞으로 주차장 관리 혹시 나서 받을 때 토일 쉬는 주차장 관리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일요일만 쉰대요. 그래, 토요일날 쉬는 거 불러주겠대. 토요일도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일 쉬는 주차장 관리인데 주차장도요 쭉 기다리는 거 있죠. 도로변에 200m 된 거 이런 걸 하면 안 된대요. 원장님 하면 좋대. 살 쪽 빠진다 그냥. 살 빼고 돈 버리고 좋은데 자기는 울트라 마라톤 주자이기 때문에 300m도 뛰댕겨 하는데 진짜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공짜 들어가고 놓을 때 딱 받는데 돈 있죠. 이 창원 중앙역 같은데 그 있잖아요 주차장.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연락 잡아달라고. 그것도 토일 쉬는데 그런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또 봅니다. 컨벤션 셋다. 우리 셋고. 셋고에도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편의점에 5,600인데, 요거는, 자, 셋고에도 강의를 봐야 하잖아요. 어떨 땐 좌석이 50석, 100석, 뭐, 어떤 거는 250석, 이 좌석들이 많습니다. 청별로. 많은데, 거기에서 물 한 잔씩만 가도, 뭐, 물 몇 통 가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한 번씩 나가면, 막, 엄청 물량이. 그래서, 편의점도, 오히려 커피점은 더 많네. 이 매출이, 그죠? 낙찰가가 높습니다. 그죠? 커피 전문점도 있고, 그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국에 공공기관에다가 크는데 커피점이다 크면 전부 다 옴니버스 다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관심 안 가서 그렇지, 공공기관이다, 뭐 시청이다, 도청이다, 뭐 하여튼 공공 건물 갔는데 편의점 있다, 커피점 있다 크는 건 전부 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통영 케이블카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이런 거는 이게 터미널이고 뭐고 막 공공시설에 전방이 가게가 보이면은 전부 다 옴비드 낙찰받은 겁니다. 그 낙찰가가 잘하면은 6년 동안은 여러분 안정적으로 다닙니다. 안정적으로. 자, 어떤 사람은 편의점 받아가지고 지가 좋으면 하나 불러갖고 쓰고 또 2호점 내고 2호점 낙찰받아 쓰고 그러면 더 더블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매점 있죠. 매점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자판기가 보통 6대, 8대 대줍니다. 그럼 거기에 애들이 이제 자판기에 뭐 콘도 있고 막 있죠. 옛날에는 매점에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없어요. 자판기 다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차원 같으면은 중고등학교 매점에 보통 한 1년에 1200만원 낙찰가 보통 그래 됩니다. 한 3개, 4개 움직이면은 공무원, 고위공무원 연봉이 나온대요. 연봉이. 지가 혼자 하면 좀 바쁘면은 알바 써야 되고 그렇다 그래요. 자, 이런 자, 이용수기 있어요. 이용수기. 자, 이건 됐고요. 이런 자, 좋은 사례들. 이용수기를 지금 보기에는 새로 넣었더라고. 새로. 요거 말고 한번 봅니다. 이용수기는 어디 있죠? 이용수기. 어디 하면 있습니까? 옴비드 가서, 어디 하면 있어요? 옴비드의 이용수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있는 잖아, 이제. 자, 쭉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서 우회전. 마지막에. 뭐 보이죠? 보이죠? 이것도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꼭 눌려가지고. 이게 상품 주고 돈 주고 1등인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7월 9일에 올린 거 보니까 최근에 옴비더 239번은요 이용숙이 대상 받았대요. 우리랑 인사하실래요? 또 좋은 꿈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거네. 보니까 여기 지금 올라갔네. 7월 9일에 그죠? 우리랑 인사하실래요? 그거 지금 올라갔네. 그래서 상품 주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요거를 공부 좀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한 3, 4시간 집에서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제 옴비더 임대나 이런 건 낙찰 받아가지고 수기를 응모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들이 해놓은 거 선별작입니다. 선별작. 보시면은 재미나요. 요거는 이제 뭐 모르겠다. 커피 뭐 짜고 해놨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요거.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안 돼.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바리스타고 짜고 살기에는 막 카페를 하나 낙찰 받는 거 모르겠다. 그런 거 같네요. 자, 다시. 이용숙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계세요? 옴비드 가서 제일 밑에 가서 오른쪽에. 자, 됐죠? 제일 밑에 가서 제일 오른쪽에 누른께네 이용숙이 오더라. 지금 239개 올려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집에 와서 살살 보시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 기를 받습니다. 기. 기를 딱 받으면은 여러분도 이제 좋은 거 이제 낙찰 받습니다. 낙찰하고 돈 버리고 좀 전화 좀 하라고. 커피 좀 물어오라고. 알겠죠? 혼자 입 딱 닦고 다니지 말고. 자, 또 봅니다. 우리 그 창원에 삼성병원 옆에요. 우리 누리
마산입니다. 삼성에 우리 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있어요. 이게 식당이 한 70, 80평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낙찰을 받습니다. 이게 받아가지고 사골이란데 같이 놀다 가게 해갖고 지금 붙여놨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붙여놨 거예요, 내가. 그게 1년에 542만원이에요. 이게 재공고가 3분, 4분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 퇴직하고 7년 되고 노시는 분이 낙찰받았어요. 문화센터에 퇴직자가 낙찰 받아가지고 부부간에 앉아서 하시더라고. 나 콘도 안 사봤어요. 여기 가서 이불로 사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수영장 있는데 수영장에 여러 그 뭡니까 오뎅을 한 5만 사가지고 6시부터 아침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에 그 좀 싸먹고 갖다 놓으면은 오뎅을 5만원씩 사면요 20만원 이상 매출이 오른대. 20만원 고음에도 먹고 사는 거야. 그죠? 하루 일당 나오는 거야. 하루 갔다 오면. 그 수영에 두 시간 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올라서 오뎅 막 사먹고 갔대요. 고음에도 먹고 산대. 그 정도로 괜찮대. 그래서 안 되지 싶어도 재공고 몇 분 오든 이제 그 직원이 내용을 알고 이제 느껴서 알고 낙찰 받은 겁니다. 받아갖고 한 거야.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느냐? 온비드 가서 부동산 가서 임대 누르면 된다. 아시겠죠? 혹시 모르신 분에서 한 번 더 합니다. 부동산 가서 어디 한다고요? 자, 내 딸이 충청도에 있어. 그러면 부동산 누려가지고 충청도에 임대 물건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 있죠? 처분 방식을 구한다고요? 임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창업 실업자를 위해서 임대. 그 다음에 소재지를 예로 충청남도 해놨습니다. 충남도 그냥 금시하면 돼. 요것만 돼요. 이런 쉬운 창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지금 뭐 공영 우체장. 자, 여기에 1위 되어 있는 거는 아무나 들어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제한 경쟁, 제한 경쟁이 별로 없네. 충청도는 야 마음 좋다. 거의 뭐 제한 경쟁이 별로 없네. 그럼 여기 뭐 이런 뭡니까? 계룡시 뭐 한다 보네 지금. 계룡시의 판매 시설이 120평인데 1년에 2,100만 원 받겠다 이런 거죠. 뭐 뭔가 모르겠는데. 계룡시에 뭐가 있는데 국유 재산 있는데. 자, 요거죠, 요거. 요거 누리가 들어가면 되죠? 누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비드 가서, 보면은 전국에 다 나와요, 전국에. 일주일에 두 번은 봐야 돼. 아시겠죠? 월요일 보고, 목요일 날 개찰된 거, 낙찰된 거 다 보고, 또 새로 온 것도 보고, 일주일에 두 번은 봐야 됩니다. 두 번 보면 많이 나와요. 자, 또 봅니다. 진해 해군부대에서요. 해군부대 낸데, 1년에 200만 원인데, 1위라서요, 1위. 자, 이게 무슨, 이런 변수가 있나, 이게? 이 사람 정신 왔나? 그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 치매. 우리 군인시대에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녁에. 자, 네 명이 만났어요. 자, 우리, 뭐, 헛반전 할까? 그러면은, 네 명 앉았어. 저 사장님, 맥주 한 박스. 네 명이 뭐, 한 박스 하죠? 그죠? 한 박스. 통닭 뭡니까? 치매. 좀 주세요. 해갖고, 뭐, 밤새도 못 먹어봐. 그 한 팀 해도 막, 5만 원, 10만 원씩 팔린다. 한 팀에. 그게 1억 100만 원 받는. 또 밑에 본 게 뭡니까? 110만 원인데 3,900. 100만 원인데 1,500. 1,400. 그죠? 쎄죠? 쎕니다. 지난번에 그 진해에 저게 뭐, 바닷가 뭐, 광나루인가 그 뭔 거? 2층 된 거 뭐 있었는데, 탑. 팔각정에 뭐 있었어요? 그것도 장사 잘 되고 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에도 여러분 잘하면은 이렇게 낙찰가 높다 하는 거는 매출이 많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그, 창원에 문성대학에서, 지금 이제 문성대학교죠. 문성대학교. 그게 원래가 창원전문대학인데, 창원전문대학의 원래 설립자가, 옛날에 어디 있었나 하면요. 한랍섬에 비서했습니다. 옛날에. 한랍섬에 회장님 비서. 하다가, 한일 여시고가 생기면서, 여실고에 중고등학생, 그 막, 주경야도 애들 많습니다. 걔들이 매점을, 이제 거기에 기숙사에 매점을 땄어요. 매점을. 따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원 문성대학 설립한 겁니다. 원래가. 알겠어요? 그 문성대학이 원래 설립할 때, 그 이문호 학장님하고 이제 그래 막 했거든요. 그 배우자가 그분이 참 그 능이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기숙사에 그 여실구에 매점, 기숙사에 매점을 따가지고 매점에 그 뭡니까? 죽이냐고 애들이 모여야 될 거다. 저녁에 뭐 중구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밖에 못 나오고 안에서 전부 다 생활하니까, 막 매점에서 막 떼돈을 버린 겁니다.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창원문성대학 부지사하고 학교 설립하고 지금은 창원대학교 총장까지 나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상가를 사다가 여러 역자리나 이런 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리는 거 뭐 일거리를 찾아내야 돼. 알겠죠? 늘 임대량도 좋지만은 자기가 그 1,000만 원 주고 여러 역자리를 한 1억에 1억 사가지고 거기에서 월세를 뭐 100만 원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만 원 뿌려서 거기에서 한 달에 수입을 한 900만 원씩 받는 이런 거를 자꾸 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